막가 여기 파리 개선문을 배경으로 디오형의 괜찮아 괜찮아 한 소절 불러줘. 디오형 군대에서 만약에 이 영상 보게 되신다면 마크가 하루에 60번씩 노래 듣고 있다는 거 60번은 아니고 알았어요. 너무 너무 좋아. 숱하게 스쳐간 감정들에 무너지는 감각 언제부턴가 익숙해져 버린 저 숱하게 스쳐간 감정들에 무뎌지는 감각 언제부턴가 익숙해져 버린 마음을 숨기는 법을 난 어디쯤 내와 있나 앞만 보고 달려오기만 했던 돌아보는 것도 왠지 겁이 나 미뤄둔 얘기들 시간이 가득 내 안엔 행복했었던 때론 가슴이 저릴 만큼 눈물겨 날도 매일같이 뜨고 지는 태양과 저 달처럼 자연스레 보내 때론 고해봐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익숙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 뭐. 괜찮아 괜찮아 불러달라고? 나 그 노래 진짜 좋아해. 괜찮아도 괜찮아요? 이건 이게 있네. 숱하게 스쳐간 감정들에 무뎌지는 감각 언제부턴가 익숙해져 버린 마음을 숨기는 법들 시간이 가는 내 안엔 행복했었던 때는 가슴이 저릴 만큼 눈물겨 날도 매일같이 뜨고 지는 태양과 저 달처럼 자연스레 보내 가로 웃고 배로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한곡 들어야지. 숱하게 스쳐간 감정들에 무뎌지는 감각 언제부턴가 익숙해져 버린 마음을 숨기는 법들 난 어디쯤 해와 있나 앞만 보고 달려오기만 했던 돌아보는 것도 왠지 겁이 나 미뤄둔 얘기들 시간이 가득 내 안엔 행복했었던 때론 가슴이 저릴 만큼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괜찮아 SM 만족도 100% 도영스 김대리에게 김이사 시켜줘라 오늘 난 처음으로 솔직한 내 마음 무슨 책을 읽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왜냐면 책을 안 읽거든. 진짜 목소리 너무 좋죠.